예, 아이고. 엊그제보다는 화력을 높일 줄 알았더니 엊그제보다 불이 더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각셈. 화력을 높이고 싶다고 예.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보일러 용량이 있어야 뭘 때리거나 땔감이 있어야 되듯이 선수만 바뀌었을 뿐이고 오히려 더 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은혜 의원도 그랬고 예.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심상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어제의 동지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적인 건 확실합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했냐 물어보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까지 벌리고 있는데요. 이 토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건물을 올렸던 게 어제 오늘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발 목적으로 박정희 때부터 민간이 갖고 있는 땅 뺏어다가 집 지어주고 그때만 해도 집값이 별로 안 올랐고 땅값이 안 올랐으니까 그럭저럭 살만은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거기 살수 없을 만큼 집값 올려놓은 거 민간이 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치부동하는 이유가 뭐 하면 욕먹어요. 그냥 가만히 시킨 대로 있으면 될 거를 뭐 하면 욕먹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안 했냐고 떠들고 있는 거 정말 기도 안 막히고요. 그래서 뭐 압구정동이 배받쳤다. 그 영화 강남 70인가? 네. 그걸 보면 당시에 얼마나 산업화 쪽으로도 개발연대라서 막 밀어붙이지만 네.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이름이 투기성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번 사람들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닌데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정말 어이가 없는 거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었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재명 대선 후보기 때문에 떠들고 있는 건데요. 우리 쪽에서 오늘은 진성준 의원도 잘 막아줬고 와 문정목 의원 화력 세대요. 정복했어요. 보면서 시원하게 기대했던 것들대로 그대로 나가긴 있습니다만 저는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정말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어제 오늘 했던 게 아니지만 예. 오늘만큼 실망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1대1 토론하자며 대장동까지 그 이재명 지사하고 1대1 토론하자고 했었던 그 심상정 어디 갔습니까?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도 없고 태도도 안 좋아요. 답변하고 있을 때 딴짓해가면서 듣지도 않습니다. 어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의당 대선 후보입니까? 에휴, 참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배진규 원내대표 정의당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참 저는 아직까지 미련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또 노회찬 의원의 또 예전에 권영길 후보부터 대한민국에 또 진보라는 그 싹이 있어야 우리 민주당도 자극을 받고 우리 국민들에게 진보 정책으로 좀 삶이 나아질 것이다 생각했던 그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단일화 연대 또 정책 연대는 거의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말하는 걸 보고 사실 그걸 열어둬야 되거든요. 정치를 할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상황을 파악하고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고 피와 그걸 식별을 판단해야 잘 됩니다.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정치권에서 그게 잘못될 경우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미 4.15 총선할 때부터 그게 나왔었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2020년 4.15 총선할 때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플랜카드를 당 차원에서 들었던 게 정의당입니다. 그러네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뭐 100주년 맞이했던 조선일보 앞에 가서 정의당 의원들이 사진 찍고 이런 건 개인 취향이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장동 개발에서 1,100배 벌었다. 국민적 상실과 어떻게 하냐. 자산의 균형 분배에 대해서 조금 더 낮은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걸볼 때는 심상정은 그러면 LH나 다른 데서 부동산 그렇게 많이 해먹을 때 훨씬 더 많은 시간 의원도 했는데 의원 한번 해보지 않았던 일개 작은 시장과 도지사를 상대로 어떻게 푼돈 먹은, 그리고 그거밖에 못했던 5,500억.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공공에서 환수했던 모든 지자체장을 배임으로 몰아야죠. 무능력했다고. 실정법 뛰어넘고 중앙정부랑 싸우면 사라고 야단쳐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했을 때그 흔하게 나경원 바지가랑이 붙들고 끌고 나오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네. 정말 실력으로 뭔가 행사할 땐 가만히 있고 단식 투쟁할 때나 뭔가 하셨던 분이 무슨 염치로 이럴 수가 있는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상정 의원 또 어제도 그저께도 정의당 의원이 있었지만 화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대한민국 70년 동안 부동산 광풍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반 동안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민간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줬습니까? 개발업자에게 할수 있는 다줄수 있는 건다 줬습니다. 진보당의 의원이라면 이 문제가 시작된 2009년도
MB에 LH는 민간 영역에서 경쟁하지 말고 이익 볼 수 있도록 놔두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최근의 사건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짚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반성해줘. 그때 의원이었어요. 심상정은. 딴 게 아니고 딴 사람 아니고 심상정은 그때도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뭐하고 그죠? 그것도 대통령 후보 네 번이나 나오셨고 물론 두 번은 중도에 이제 그만두셨지만 LCT를 비롯한 이 국민의힘 들이 그동안 만들어냈던 이 부동산 투기 광풍 그리고 자기들끼리 돈잔치하고 나눠먹었던 이 아수라판을 짚는 것이 먼저가 돼야지 진보정당인데 진보정당의 가치가 그거잖아요. 제가 CBS에서 방송할 때 5년 가까이 그 노회찬 의원을 거의 매달 한 번씩 모셨고 네. 심상정 의원은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 6개월 한 번은 모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사석에서 노회찬 의원께 심상정 의원이 이거 오버하거나 뭐하는 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건 선의로 받아들여야 되고 열기가 높다 얘기하고 심상정 의원 따로 모셨을 때 그 노회찬이 쪼잔해서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했던 거 확실하게 기억하거든요. 지금 큰 그림은 둘째치고 오늘 질의는 그야말로 수준이 낮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추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기댈 수 있는 어른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재명이 아무리 밉고 정의당에서 퍼센트를 가져가서 뭔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려는 거 2, 3%만 가져가도 큰가 압니다. 그래도 그렇지 말 안 되는 걸로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 거 이건 너무나 큰 지나친 욕심입니다. 아유 답답합니다. 어쨌든 정의당도 3% 정도 조금 이 대를 갖고 있어서 이번 내년 대선이 또 100만 표 안쪽의 싸움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아, 결국 심상정 의원도 그 3%를 갖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선의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젊은이들 돌봐야 되는데 그 이영 국회의원 지난번 때 뭐 50억 푼돈 잔돈 이러고 얘기하는 거에 경악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 5,500밖에 수거를 못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 20년 동안 개발해서 얻은 돈이 1,700억인 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5,503억을 그렇게 폄하합니까? 진성준 의원 좀 전까지 질의했는데 역시 마지막 질의였죠. 아주 팩트체크 그다음에 그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고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이 공공개발을 맡고 민간 쪽에 넘겨주려고 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준비를 하셨고 근데 이 정도 실력이 국민의힘이 없어요. 오늘 진짜 재밌었던 건 사회. 사회라는 말에 발끈한. 조응천 의원 오늘 발군의 실력을. 어따 대고 사회 잘해요? 우리가 지금 지역 행사예요? 라고 얘기해가면서. MC야? MC 전문 MC 입장에서 어떻게 만지게 궁금해요. 아, 조응천 의원이 사실 그 우리가 뭐 수박이라고도 비판하고 그랬지만 이런 핵심적인 데서 검사 기질을 잘 부리면서. 조응천 의원은 이 건에 관한 한 대장동 개발에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상황을 판단하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뭐 지역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개발에서 있어서 씌울 걸 씌워야죠. 사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말을 잘하거나 명쾌하거나 하는 본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팩트 자체가 돈잔치 돈따발을 풀고는 민간영역에 넘어간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쪽에서 해먹는 거는 이쪽 공공부문에서 인허가 내는 데까지인 것이지. 이거를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언론이 지금까지 섞어버린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지금 안 나왔던 단어가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유찰입니다. 유찰. 이게 돈이 안 되겠다 싶게 되면 사업자가 참여 안 합니다. 보통 10년에서 16년 금산시 같은 경우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16년 가까이가 걸려서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번에 얻어들인 돈 그게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택지를 개발하고 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할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면 몇 차례 유찰이 됩니다. 예. 그럼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 3개밖에 안 들었다. 원래 뿌린 게 5개였어요.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향서를 받았는데 3곳만 참여했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손해보거나 그리고 정말 자본금 얼마 투자했는데 그 뒤에 투자금 끌어오느라고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왜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자, 네, 이종원 PD.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창이 너무 웃겼어요. 조응천 수박이라고 이렇게 욕하더니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밤에. 조금만 잘하면 또 응원한다고. 아, 그럼요. 그렇다니까요. 네. 조응천한테 또 빠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선 과정에서 또 아쉬웠던 분들이 또 한방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감정이 쌓여서 그러는데 저는 오늘 심상정 의원 질의라는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맨 왼쪽에 있던 어떻게 보면 민주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 가장 선명하고 진보였었는데 극우가 돼버렸다. 아,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우를 범했나요? 제가 보면 극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제일 웃긴 게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편말을 그 얘기하는데 철진한 프레임인데 그게 아니라 심상정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누구보다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 민영화 반대했던 사람이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네. 근우님은 모를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뭐 했던 건데 딴소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다가도 네. 툭 돌리면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농민을 위한 심상정 네. 이 인사 나왔던 거니까 진짜 모를 수도 있겠다. 오늘은 그렇지 않으면 연기력이 그렇게 뛰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딴 건 몰라도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설계 이명박근혜 LH에서 했다는 거 누가보다도 알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우기는 걸 보니까 이제 본인 대선 후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심상정의 태도를 보면서 뭘 봤냐면 저는 심상정이 이번에 뭐 완주를 할지 안 할지 네 번째 대선 뭐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자기가 이 선거에 당선은 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여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걸 갖고 있다. 잘못하면 엿먹일 수 있다는 그런 심정이면 그런 정치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게 진보의 정신이니까. 되게 만들 수는 없어도 안 되게 그렇지. 할 수는 있다. 이 정말 못된. 진짜 못돼갖고 이제는 구구 어떻게 하다가 차라리 민주당 이중대가 나아요. 국민의당 이중대 노릇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 잘할 때는 이중대, 삼중대가 있어서 힘을 합해야죠.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앞서서 나가는 쪽은 지금 이중대가 아니라 그 전까지 정의당은 늘 민주당보다 앞쪽으로 더 적극적이고 더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어요. 뱅가도 전의부대 역할을 잘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정의당에게 일정 부분 표를 줬던 게 그럼요. 야 이쪽도 있긴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우리가 발전해 나가지. 라고 공감하면서 작은 당이지만 죽지 않게 저희가 유지시켜줬는데 지금은 언젠가부터 민주당보다 못해서 뒤로 터져서 이중대가 됐던데 지금은 이중대가 아니라 국진당 이중대라는데 그것도 잘 못해. 정말 한심한 거죠. 오늘 이슈가 다들 저쪽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뜨문뜨문 봤는데 국토부 화력이 저쪽이 위원장이죠? 조홍천이 위원장했습니다. 오늘? 네. 조홍천이 사회보고 조홍천이 위원장했기 때문에 지금 조홍천 찐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조홍천이 왜 위원장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늦게 10시부터 했었는데 시작하는 걸 원래는 10시 40분쯤 아니에요? 했고 넘겨주기로 해서. 원래는 국진당 맞는데 네. 지금은 조홍천이 사회를 보고 있고 네. 그 조홍천이 위원장이라고 불리면서 네, 네. 어차피 지금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이 국감 나갈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위원장하고 있는데 왜 사회자라고 사회자 그러니까 열 네.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서영교 위원하고 달랐던 게 네. 서영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전엔 좀 착하게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뒤에 가서 제대로만 걸려할 때 한방 두들기고 예. 저는 나름 그 서영교 위원장이 빠졌을 때 녹취를 틀었던 것도 정교하게 계산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 서영교 의원이 왜 우리가 시간 줄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타협을 할 수 있어서 그 정도 운영은 할 수 있다면 조홍천은 시종일관 싸웠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발언권 관련돼서 얘기할 때 세게 나갔고 마이크 내리세요라고 얘기해가면서 그 학예회보다 못한 요즘은 초등학생도 저렇게 회의 안 해요. 오히려 회의 제일 잘하는 게 초등학생일 거예요. 낮은 국회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사례였습니다. 뭐 조용히 하세요. 그럼 아주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조홍천의 특기를 부리면서 뭐 시종일관 이재명 후보님이 톡톡 받아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면 그건 국진당이고요. 왜냐하면 한 말씩 길게 하면 말을 못하게 하니까 2, 3초짜리를 짧게 짧게 단타로 치는 게 잘한 거고요. 한 말씀씩 던지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그 성미에 그거라도 하니까 그렇지. 지금 버티는 거예요. 참는 건데 예전 같으면 본인이 할 필요 없어요. 걔네들이. 이재명 지사가 참는 말은 잠시만요.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저한테도 예,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하는 게 예. 욕하는 거라고 들으시면 딱 시원합니다. 저는 예. 딱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저도 야 그게... 이런 뭐 이러고 싶은데 의원님 예.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게도 이러고 얘기할 때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들으시면 듣기로는 얼마나... 되게 시원한데 예. 대선 후보예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대선 후보니까 중간에 탁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듣고 나서 끝에 한 말씀 그리고 절대로 게 언성 안 높이고 끌고 하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지자 입장에서는 되게 시원하죠. 지지자 입장에서는 말리는 거 아니면 김은혜 같은 경우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했을 때 끝나고 나서 답변하니까 왜 저렇게 시간을 많이 주냐 할 때 조홍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라며요. 안 그러면 답변을 받아주든가. 그렇죠.
아, 김은혜 참... 너무 이래라 저래라가 많아. 짐 싸자. 싸야 돼, 싸야 돼. 어쨌든 뭐 물건을 가진 사람이 도둑대, 설계한 사람이 도둑이다. 이거 진짜 뭐 기가 막힌 명언이고. 아, 그냥 이런 거 끝나지 않는 뭐 계속 논쟁인데. 뭐 화제를 조금 전환해 보면 어제 MBC 피드 수첩에서 대단한 녹취록이 이제 터졌어요. 그때 뭐 윤석열 이름이 그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예, 어저께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야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김웅의 말 자체에서 나왔던 것도 전달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예. 그리고 조성은 씨가 얘기했던 게 자기 선거 시작하고 눈코 뜰 수 없이 바쁠 텐데 이거를 위에서 큰 오더로 내려온 게 아니면 절대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런데도 김웅은 면전에서 자기는 기억이 없다라고 기자회견 발표할 때 보면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웅 어제 그게 딱 터졌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증거 자료거든요. 예. 김웅은 이제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긴급 체포동의안을 법무부를 통해서 보내면 국회는 그거 빨리 해야 돼. 이거 범죄 행위가 발각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사전에. 그 분명히 청부고발이라서 어제 진짜 큰 사건인데 언론이 조용해요. 그거 짐작했었고요. 예상을 했었습니다. MBC에 관련돼서 얘기 나왔던 거 특히나 이 고발사주 관련돼서 언론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던 사실도 일방의 증언일 뿐이라. 그런데 녹취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통화를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했던 거를 틀어줬는데도 이러는 건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근 비리 드러나면 사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맨날 이재명한테만 그래. 아니 윤석열 최측근들 아닌가요? 그 손준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리고 윤석열 또 할 얘기 많아요. 5.18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그 MBC PD 수첩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공중파가 살아나면 조중동 상대가 안 돼요. 진짜 그냥 MBC나 KBS가 아니에요. 아무리 조중동이 떠들어도 MBC가 그런 거 하나 딱 터트려주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실을 눈뜰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공중파가 썩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공중파에서 전부 파업을 하고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전부 그랬었잖아요. 지금 영상 매체의 힘이라는 것이 지면의 힘과는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이것을 파장화시키는 데 큰 역할이었고 그게 이제 의제 설정의 기능이 언론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겉보기에는 PD나 기자나 비슷해 보이지만 보도국하고 제작국은 다릅니다. 그래서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 좀 실수하는 게 있게 될지 몰라서 보도국이 안 받아주는 게 됐다면 요즘 MBC의 다른 점은 교양국이든 보도국이든 제작국이든 다 붙어서 함께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아, 저분이 얘기해 주네요. 오늘 분리국감이라서 서울시는 이현승 위원장. 네. 아, 오세훈 보호하겠다고 거기가 자기네들이 위원장 갖고 이재명 배우려면 니들이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 것만 하고 있으니까. 아, 이쪽은 대장동이니까 그냥 니네가 맡아라. 그 조응천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라고. 아, 분리국감이군요. 예. 그리고 지금 그 KBS 같은 경우도 그 집회 흔들었다는 게 유튜브나 인터넷은 난리지만 메이저 뉴스에선 KBS가 대놓고 이 사진이 가짜였다라고 얘기해 주는 바람에 김영판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더 두들겨 맞아 져서 사과를 하게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가 제대로 지상파가 맞아요. 제대로 나가게 되면 예전과 다르게 자기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나 대한 언론에 나왔던 쪽하고도 손들고 나가는 거죠, 같이.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오판 의원이 사과의 멘트를 했나요? 사과는 아니고 유감스럽다고 이 진위를 확인하지 못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명시켜야 돼요. 그러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착잡하다는 말로 아니 누가 착잡하다는 말은 지가 더 승질난 얘기를. 그러니까 사진은 아닐지 몰라도라고 얘기했는데 1억 돈다발 가짜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바로 들어갔고요. 민주당이 네.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게 이런 거 놔두면 안 됩니다. 면책특권. 나는 진짜 오늘 언론 기사 중에 그 조폭이라고 했던 박 씨 있잖아요. 박 씨 아버지 인터뷰를 그게 기사입니까? 우리 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사기로 들어가 있는데? 문신으로 아니, 이미 갇혀 있는 사기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들은 거짓말하지 않. 그거를 마치 언론이 1, 2, 3대 성남시 시의원을 했었고 국힘의 인사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나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아니 이제. 그걸 기사라고 실어주고 그걸 메인 포털에 노출시키는 게 난 더 웃긴 것 같아요. 김용판이 지금 빨리 했기에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저께 김용판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울 수 있었는데도 그 알아서 서로 이슈를 막아주는
그 윤석열 발언 때문에 모든 게 다 묻혔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이런 것들 추적해야 되고요. 그걸 덮기 위해서 물타기로 준비했던 게 김용 그 아버지 조폭 박 씨 아버지 때문인 것 같은데 아들 이름이 뭔지부터 좀 물어봐 주세요. 어제 그 MBC 피트스톱 그 장인수 기자인가요? 네. 장인수. 저는 이거는 정말 MBC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검언 유착이었잖아요. 그거를 저것들이 갑자기 MBC 보도를 흠집내면서 권언 유착으로 바꿨잖아요. 네.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TV 조선이랑 나서서 조중동이 합세를 해갖고 이제 MBC를 공격한 거예요. 사실 MBC가 그만큼 저력이 있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그거를 벼르고 있다가 이제 추가 취재를 해갖고 반격을 한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MBC의 이건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MBC의 박성재 사장이 이런 쪽을 굉장히 잘하던 전문 기자였잖아요. 네. 그 사장의 흐름에 묻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오히려 안 묻어나서 이상했던 것이고 그렇죠. 박성재 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보도들 더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 같았으면 조중동이 저렇게 일제히 공격하고 그러면 장인수 잘렸고 MBC PD수처 폐지됐을 거예요. 그렇죠. 뉴스타파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린 기자들 가운데 능력이 그렇죠. 지금은 최경영처럼 돌아간 기자도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 도저히 잊지 못해서 내부에서 야 입닥치고 우리 모두 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쓸게 해서 잘렸던 그 기자들이 나온 게 뉴스타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 그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왜 자기네들이 취재한 게 맞거든요. 그 기자 정신이죠. 네. 진짜 거의 한 1년 만에 반격한 거예요. 1년 전에 터졌거든요. 1년이 뭐예요? 총선 1년 반 만에 그렇죠. MBC가 다시 대치기를 해갖고 중요한 시기에 지금 야, 벌써 1년 반이네요. 진짜. 진짜 2020년 4월 4월 15일 총선 앞두고니까 지금 10월이니까 1년 8개월 가까이 되겠네. 거의 반전 이후에 지금 반격을 했다라고 얘기 말씀드리고 진짜 이 요즘 보면요. 반드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명박이가 지금 조중동 지금 미디어 사사 만들어놨잖아요. 네. 이거 없애야 돼요. 우리가 맨날 지금 이렇게 당하면서 지네들은 맨날 이래요. 편파성 논란을 하면서 지네들 그 방송 보세요. 그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미디어법을 그렇게 날치기를 하면서 이명박이한테 당한 거 이거 언론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방통위에서 저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저게 방송입니까? 저게 외국 지지자들이 실망하는 점이 바로 그건데 저들은 정권을 뺏으면 욕먹어가면서도 강행해서 그렇죠. 만들어놓고 네. 이쪽은 우리가 정권을 뺏어도 그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이제까지 수백 수천 건의 공영 혹은 민영 개발을 통해서 정부나 시가 가져갈 수 있는 시민들의 이익을 뺏겼는데도 끽소리 못하다가 지금 그나마 일부라도 한 60% 70% 찾아왔던 대선 후보가 됐던 지자체장을 하나 놓고 앉아서 이틀째 방송에서 물론 저희는 홍보 효과 있으니까 좋다라고 위로하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조건 어떻게 바꾸지 않았었으면 못 가져왔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포털 개혁 시급하고요. 그렇죠? 네. 포털의 이 메인 기사 배열 참 말 같지도 않은 기사들이 아까 우리 아들은 거짓말 안 한다. 근데 사기로 구속돼 있고 아버지는 국힘당 출신이고 저게 기사입니까? 제가 국민일보였나요? 제가 아침에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제가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몇 차례 지금 민주정부 3.0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기득권이 워낙 강고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기득권에 밀린 것이 역사였다면 이번에 들어오는 민주정부 4.0은 180석 몰아준 그 힘과 집행부의 힘 입법부가 처음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내년 3월이면. 이거 가지고 일을 안 하면 자꾸 정치 무관심 허무주의 선거에 안 하거나 아예 정치를 떠나거나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저들은 말씀하셨다시피 힘을 가지면 이쪽에서 욕을 먹더라도 일단은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법이란 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미디어법을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3월 9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그때 못하면 우리 지지자들도 정치 떠나서 그래야죠. 5년이 편해요. 자연인이 되거나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 진영의 진보 진영의 분기점으로 보는 게 낙곰수가 한참 뜨고 국민적으로 사람들이 다 무슨 레지스탕스처럼 사운드 파일 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시절에 MB가 대놓고 자 정봉주 잡아넣어봐 무슨 일 생기나 그러고 봤는데 우리 목도리 떠다주고 곱게 보냈어요. 대놓고 근데 그게 조국 때 바뀐 게 개총수가 사람들 모았을 때 그땐 사람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당해 봤거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도망가고 감옥 갇히고 처음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300명에서 시작 끌고 갔기 때문에 된 거죠. 주중에서 주말까지 나오고 그걸 제대로
어디나 마찬가지면 불이 잠깐 일어도 제대로 지피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걸 해놨던데 지금은 또 어떤 때냐면 뭉쳐야 될 텐데 계속들 조용합니다. 눈치 보고 아유 그래도 뭐 1100배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속지 마십시오. 자본금 그렇게 됐을 뿐이지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넣고 오늘 이재명 지사 큰 이야기 했는데 지금 50억 클럽 갖고 우리가 분개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 안 나섰으면 이거 500억 클럽 됐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5천 몇백억이 생겼는데 거기 낀 사람들 많았겠어요? 딱 그 정도예요. 그럼 걔들이 10배씩 더 먹는 거지. 진짜 지금 지켜보니까 그 박성재 우리 사장이잖아요. 그분이 서초동 촛불 드론 띄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 공장에 나가서 드론 네. 촬영기를 직접 얘기하기도 했던 양반이죠. 네, 그분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지금 MBC의 박성재 사장이 그때 느낌이 이상했었다. 남들은 다 관심 밖이었는데 MBC가 그때 뭔가 이게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 같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보도국장이었나요? 박성재 지금의 사장이 그때 드론을 띄워갖고 그 서초동 촛불 십자가를 예, 찍고 뭐 이렇게 했던 박성재 선이 되게 웃긴 게 MBC에서 해직되고 난 다음에 그만두고 나와갖고 굉장히 고급 스피커 첼로 모양 무슨 모양 이런 스피커 만들면서 그러고 다녔었어요. 정말 취재 잘하고 다니던 기자가 지금 이어서 MBC 사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 드론을 띄울 만큼 보는 눈이 있었던 거고 PD 수첩이 이제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게 오늘 이제 끝나고는 다음 주에는 화천대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설계가 문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 안 되는 게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성남시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서 넘긴 건 화천대유하고 있었던 거 어떤 식으로든 은행권이 지금 너무 조용하고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자만 받고 떨어질 일이 아니니까 이쪽 아니, 해봐야 됩니다. 어제나 그제나 참 오늘도 이재명 지사가 설계자 맞다고 하잖아요. 네. 공익을 설계한 겁니다. 그럼요. 예, 5,503억이라는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손해가 날지 이익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5,503억 정도는 일단 고정이익으로 확보하는 것이 비율대로 갔더니 위례에 그 실패가 자기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5,503억이라도 한 것이 정말 잘했던 것이고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은행 컨소시엄 김정태 행장 시절부터 이 돈이 왜 그렇게 배분이 됐는지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를 지금 경찰과 검찰이 돈줄을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했는데 여기를 지금 뭉개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하나은행 쪽에서는 얘기가 나온 게 없지만 SK증권 쪽에서는 화천대유에 돌려서 투자하거나 빌려준 게 있다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은행은 투자하고 이자밖에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저거 분명히 논할 것 같은데 중간에 적어도 투자했던 회사들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돈 얼마라도 집어넣어야 내가 좀 좋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강제라도 뺏었을 수 있는 그쪽은 돈 넣고 돈 먹기 판인데 그쪽을 수사해야 될 것이지 설계해서 어떻게든 유찰 안 되고 개발될 수 있게 했었던 그 당시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이재명 시장이 했던 거를 왜 지금 공격하는지가 이틀간 들었는데요. 이해가 안 가요. 제가요. 요즘 다시 한번 이걸 다시 다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김만배가 영장이 기각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욱이 지금 영장 구속수사 구속 신청도 안 하고 이게 왜 그러나 봤어요. 이게 보면 딴 사건 같으면 표창장 갖고도 바로 구속 저기 구속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검찰이 얘네들을 구속시키는 순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얘네들이 어느 선까지 가 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 했더니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이경재가 등장하고 네. 박영수가 등장하고 권순일이 등장하고 이거는 검찰과 사법부가 다 죽는 게임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그 다스베이다에서 정봉주 의원도 얘기했지만 원래 기획했던 사람들이 쩐주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큰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게 검찰과 사법부의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비리들.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박영수의 힘은 여기서 박영수를 저쪽에서 구속을 시키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국정농단이라고 떠들었던 게 다 무너져요. 거기에 또 사법부가 판결을 해서 박근혜 탄핵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최재형도 껴있으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 윤석열도 껴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어차피 돈 해먹는 선수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작은 정치평론계도 돌아보면 사람들이 누구누구 한 달이 걸려 다 아는 것처럼 그쪽 투기꾼 집단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 기득권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몫을 챙겨가고 이번엔 내가 좀 더 많이 먹어야지. 제가 웃기면서 펜트하우스를 봤던 이유가 거기에
대장동이나 이런 것처럼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틀들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뇌물 먹이고 뭐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할 때 판결하는 사람들 누가 우리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 매기고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거 모른다고 하지만 큰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갑니다. 문화재 쪽 처리하려면 누구한테 당연하죠. 돌려서 근데 그건 성남시장 네.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 네. 뒤에 있는 교통이나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영향 평가하는 것들을 통해서 통과해야만 되는데 부산 LCT 같은 경우 그리고 부산 센텀 같은 경우 이런 건 다 풀어줘서 했었으니까 걔들이 나눠 먹었다면 이 뒤에 있는 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이제 밝으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돈 밝으신 분들이. 이분들이 작동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봐도 큰 게 보이는데 왜 작은 이슈 하나 봐도 개총수님 8년 1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저거 심상치 않은 이슈가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돈 냄새 맡고 뛰어드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대장동이 안 보였을 리가 없어요. 그게 몇 년간 난리를 치던 지역인데 그러면 당연히 선수들이 끼어붙었다는 거고 언론에서 여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는 왜 구속 안 되냐고 저희도 궁금해하지만 야당은 이상하게 문재인과 관련된 사건은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덤터기를 우리한테 씌웁니다. 이거 저희 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건인데 이건 검찰이 쫄아서 법 쪽에 사법부가 완전히 뒤집어질 사건이어서 이런 겁니다. 그게 보이고 이게 대장동 개발은 문제가 없어요. 화천대유라는 여기서 해먹은 게 문제가 네. 돼서 우리가 용어를 써도 이게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해야 되지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만큼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시던가? 이게 이재명을 네.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컨소시엄을 만들었던 하나 컨소시엄 대표를 가져다가 너희들 이렇게 돌아가는 건 몰랐냐. 너희 이름 걸고 하는 사업인데 금융권이 이렇게 부실하냐. 네. 나눠 먹었을 때 너희 심정이 어땠냐. 이렇게 많이 나간 거 알았냐. 정관계 로비했었냐. 개발했던 사람들을 데려다 조져야 될 건데 왜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날 이게 사실요. 대선만 아니면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주장하니까 그러면 특임검사는 우리가 임명하면 되거든요. 추천을 해서. 이게 대선만 아니면 특검을 받아서 진짜 제대로 조사하면 저쪽 다 잡히거든요. 근데 이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김경수 날려버린 짝이 나는 시기적으로도 거죠. 그렇고요. 실제로 네. 드루킹이나 저희가 드루킹 특검에서 이상했던 건 네이버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드루킹 직담인데 누가 봐도 몇 개가 더 있을 텐데 이걸 드루킹이 자기네가 프로그램 만든 게 아니에요. 킹크랩을 사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무언가가 더 있을 거라는데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이유로 특검을 받으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특검으로 나갈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는 김경수 거죠. 김경수 지사가 당한 거는 허익범 특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국힘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면 그럼 특검은 우리가 추천하겠다라고 해서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검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잡을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검찰이 그러면 또 대선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검이.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안 잡는 거죠. 안 받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근데 그걸 받는다 만다 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가지고 지금 3월에 있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공작 검찰에 미칠 수 없어서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배후 인물을 아는 것이고 우리 이경재 변호사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양반이 쉽게 움직이는 분 아니에요. 최순실급 정도 돼야 불러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웃긴 게 유동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푸는데 경찰이 더 뛰어나나 봐요. 그렇죠? 폰을 찾기도 하고 CCTV도 못 찾고 검찰에서는 일단 모르니까 좀 끌어봐. 이거 이슈 가야 되니까 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 지금 한동훈 휴대폰도 경찰에 갖다 주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한동훈 휴대폰은 제가 보면 안 푸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거 풀면요 검찰 조직 다 죽어요. 무슨 얘기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한동훈 휴대폰이 웬만하면 검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2년 이상 쓰고 있는 휴대폰이니까 3년 가까이 있었대. 박근혜 때부터 연결돼 있던 그 모든 내용이 안에 들어 있어서 그걸 제가 보면 검찰이 풀어도 걱정, 안 풀어도 욕 먹고 그런. 지금 녹취 곧 짧은 걸로 김웅하고 조성은 녹취 하나만으로도 이게 떠들썩하게 범죄 사실에 얽힌 사람이 좀 많이 나옵니까? 윤석열 이름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한동훈 폰은 걸려있는 게 진짜 많을 겁니다. 아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 검사 판사가 이게 필요한가? 다른 사법제도를 해서 죄 있는 사람들을 왜 굳이 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신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사법개혁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심원제라고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형량을 집어넣는 게 있더라도 지금은 있으나마나 들러리입니다.
배심원단이 결정한 것과 다르게 재판장이 내릴 수 있는데 이거 당장 도입해야 되는 게 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알아도 상식적인 사원에서 사건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비상식적인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가득하게 되면 이건 이 나라를 망치겠다는 뜻이고요. 대장동 하나가 물고 넣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업 또 끼어듭니다. 백현동까지. 왜냐하면 대장동으로는 잡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언론이 바뀌어서 백현동은 녹지에서 준 개발할 수 있는 뭐 이걸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하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범죄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화살은 제가 보면요. 이 검찰과 연관된 것은 윤석열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은 엄청난 죄를 짓고 지금 저는 도피성 대선 출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사단이 옷 벗지 않고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웬만하면 자기가 모셨던 검찰총장 나가고 좌천되고 그러면 다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해갖고 이제까지 그랬어요. 정관 비리하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야 이거 잘하면 되겠다거든요. 그럼 한동훈은 중앙지검장 되고 딴 구본서는 검찰총장 되고 얘네들 지금 그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퇴임하고 나서도 챙길 수 있는 게 수많은 건들을 자기가 잡다가 삼성 수사하던 검사가 나와서 삼성 방어하는 일 흔합니다. 이게 법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현실로 벌어지는 일이고 열심히 삼성 까던 기자가 이재용 추록할 때 가방 받아주러 달려주는 새벽에 가는 모습 보면서 언론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확실하게 보였는데 저는, 네.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는 끔찍한 상황을 감안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거 기다리고 남아있어야죠. 지금 그나마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에 인사조정을 통해서 윤석열 측근들을 핵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검찰은 검찰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늘 의심해야 되는 게 윤석열을 저렇게 믿고 까부는 게 진짜 윤석열 캠프보다 더한 캠프가 검찰 조직이에요. 제가 보면 캠프가 한 4개쯤 차려져 있는 셈이죠. 검찰 조직 조중동 지금 여기저기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라는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지만원의 망언 하나 갖고도 난리 쳤는데 그렇죠. 윤석열 망언했는데도 이렇게 조용하고 그 다음날 딴 걸로 바로 덮이는 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호남이 얼마나 답답했는지에 대해서 왜 정말 들고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끼리라도 모여서 나와야 돼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전두환을 옹호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역사 앞에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호남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호남을 돌아봤더니 좀 응원도 있고 이렇다 얘기가 나오니까 전두환이 잘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오늘은 또 뭐 인사는 뭐 잘했다. 권한 위임한 부분을 뭐 강조한 거다 그런. 개변을 호남이 전두환에게 어떻게 당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군대에게 학살을 당한. 호남에서도 전두환 정치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뭐 5.18을 빼고라고 하지만 5.18 빼고 난 다음에 그 억압정책 민주화 압살정책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서 호황을 누렸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뭘 모르고 하는 말일 뿐더러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고 지금 윤석열은 법주 쿠데타이기 때문에 쿠데타라는 입장에서는 둘이 또 맞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니 쿠데타와 5.18을 빼고 전두환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전두환이 요즘 왜 지금 재판받는데요. 헬기 사격 그거 응? 그 신부님. 사자 명예훼손으로. 네. 신부님 누구시죠? 조비오 신부님을. 조비오 신부님 그거 사자 명예훼손으로 받고 있는데 끝까지 전두환이는 지금 5.18에서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아무튼 좋아 윤석열 아주 큰 인물이야 윤석열 대통령 좋아 아주 좋아 기가 본인은 윤석열이 마음에 들어 요즘 유탄을 많이 맞는데 그 원희룡이 유탄 맞았죠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대선 출마하고 당대표 출마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원희룡이 나름 업적이 굉장히 큰데 하나 때문에 무너졌어요 신년 인사 간다고 전두환한테 가서 큰절해가지고 그래놓고 한참 지나고 나서 욕설 나가니까 그제서 사과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본질이 뭐였는지 모르고 자기처럼 사과하라고 윤석열은 그렇다 치도 원희룡 정도 되는 애들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 당이 그런 쓰레기 당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뒤에 싹 쏙 들어오네요. 요즘 하는 짓 보면. 정말. 아. 근데 걱정은 이건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한동훈 비번 1년 반 넘게 안 푸는 거나 푸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사도 도이치모터스만 해도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면서 이미 소환했어야 되는데 지났죠. 김건희 소환 한 번 안 한 것. 그래서 공수처는 좀 날라나 싶은데 공수처의 뿌리도 별로 기회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이거 어제 그 정도 PVD 수첩에 나갔으면 들썩들썩 흔들흔들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안 다루니까 의자가 묻혀버리고 잠잠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 아마 직접 살인한 것이 안 드러난 이상 아주 강구한 진보 세력이나 중산층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국기문란이나 정치개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거기까지 지금 상태가 갔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그렇게 된 상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왔어도 아니 뭐 검찰들이 저 자기 검찰 나온 김웅한테 줘서 고발하라고 할 수도 이렇게까지도 지금 한 3, 40%가 민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지사가 오늘까지 지고 나면 굉장히 이 대장동에서 상당히 탈피를 할 겁니다. 의혹에서.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프레임은 이게 어쨌든 네가 반밖에 못 먹은 것도 잘못이고 사과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다 못 먹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유동규가 수치스럽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정말로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 방심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연도를 싶습니다. 연도를 빼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명박 다 나쁘다 그럽니다. 제가 2012년에 박근혜 당선 안 시키려고 이명박 욕하고 다니고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은 너 그러다 죽는다였어요. 그러지 말라고. 뭐 목숨 걸고 나서 그 출연료 얼마 받느라 그 짓거리하고 있냐고 얘기할 때 지금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라는데 그때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미분양이 첩첩 쌓여있고 어떻게든 그거 건설사 망할까 봐 박근혜 정부가 난리치면서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해가면서 최경환이 집 빚내서 살아 집값 오른다 대놓고 부동산 투기 부추기던 그 시절에 어떻게든 국민들 돌려주겠다고 5천억 넘게 설계해가지고 그거 가져갔던 사람은 이제 와서 설계가 잘못됐다 책임져라. 심상정같이 떠드는 사람은 진보의 진짜도 입에 올릴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요. 김은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했는데 예, 진짜 8명 모이기도 힘든데 8만 명 모인대요. 예, 정신 나갔죠 지금. 저도 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주노총 편이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전환 시기가 오고 있는데 오늘 진짜 파업을 했어요. 예. 이럴 때 정말로 노조 출신으로 자기가 칭찬받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열심히 했었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현장 달려가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 던져서. 본인이 그쪽에 당대표라는 생각으로 그거 막았다고 자랑했는데 언제적 그 노동자 출신이라고 간부 출신이라고 노조가 파업하게 되는 데 가서 얘기해야지 손 다 털고 나왔던 홍영표 아닙니까? 가서 달려가서 커버해야죠. 그분은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아니 노조 전문가라고 본인이 민노총에도 친한 사람 많다고 얼마나 얘기했었어요. 책에도 써 있고. 저는요. 과거 한국노총 부끄러운 조직이에요. 그럼요. 이명박 지지선언 했었죠. 민주노총이 왜 생겼는데. 민주노총은 저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요. 늘. 근데 민주노총이 가장 잘못된 점은 시대의 정신에 진짜 빗나가고 맨날 저렇게 어느 정권인지도 모르면서 똑같은 이명박근혜 때 투쟁 방식을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저는 민주노총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 이 사회에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어땠습니까? 민주노총. 물대포 맞고 죽었어요. 그럼요. 사람들. 어?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금 거의 심상정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요. 국민의힘 이중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반방송할 때 총수님이 얘기하셨던데 우리가 왜 이제는 송영길 대표한테 그 앞에서 시위대 받치면 나와서 당대표 중에 나온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 직전에 있는 이낙연도 안 나왔었어요. 어떤 식이 됐건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이명박 박근혜 때는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할 마음도 없이 자리에 앉혀놓고 쇼를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같이 앉아서 얘기했던 위원장을 추출해냈어요. 자기네들끼리 같이 얘기 못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대화 안 하고 무조건 강제로 이거 들어줘 안 그러면 무슨 마트 가서 장난감 사달라는 애들도 아니고 그 조합원들이 그걸 모두 원하겠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정권 말기 안 하면 윤석열 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조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고 그 조합에 섞여 있는 사람들 무조건적으로 시위만 해도 동감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본 듯 못 본 듯 했던 게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욕먹어가면서 쉴드 쳐줬던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신동아 기사를 봤는데 분노한 20대가 문재인 이재명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이거는요 굉장히 선동적 기사예요.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가끔 보시죠. 뭐 분노한 20대, 30대 영끌 이런 기사가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그 20대 중에서도 일부예요, 제가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요. 어디 가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에 대한 옹호 발언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전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마치 20대 전체가 문재인 이재명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그러면 20대에서 문재인 이재명을 욕하는 게 당연시 되는 그런 자꾸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신동아의 어떤 고재석 기자라고 썼는데 창간 90주년 대선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쪽도 불리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이런 20대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생각이 있는 20대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무조건 분노한 20대. 20대가 다 분노한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아마도 기대하셔야 될 거 20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니까 지적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번 선거 앞두고 가장 심하게 반성해야 될 거. 우리가 부동산 가격 잡지 못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나고 반성했던 것처럼 여성부 장관도 반성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이긴 한데 남자들을 적으로 세워서 그들이 잠재적인 가해자인 것처럼 취급했던 유인물이 한 4년 정도 내내 나왔습니다. 이거 20대들이 분모하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미래를 안 줘도 좋고 돈 안 줘도 좋고 직장 없는 거에 기업들 문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20대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혜택도 못 받고 그나마 여자들이 비웃고 하는데 무언가 잘못 쓰러질 것 같은 여성분 잡아줘도 성추행이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언급할 것이고요. 20대들의 마음 돌리는 거 그들은 지금 잘 되는 거 없고 이익되는 것도 없는데 욕먹는 걸 싫은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자기네들은 이익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남자라는 이유만을 욕먹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반 이상으로 20, 30대 표심을 민주당 지지로 돌리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요. 그것을 빨리 간극을 다음 달 초에 이제 저쪽이 윤석열이나 홍준표 둘 중에 하나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이재명 지사가 청년 기본소득부터 해서 산후공공조리원부터 굉장히 잘했거든요. 작은 정책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20, 30대에게 어필이 되면 조금 그 부분을 잠식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 아무튼 뭐 그저께랑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이 한 대통령 후보자가 어떻게 탄탄하게 컸는지를 성남시장 8년 하면서 이명박근혜 검찰 경찰 국정원이 괴롭힌 거 그런 거 다 밟히면서 컸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은 갔고요.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 저희 셋이 늘 말하지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성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래도 이재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살기 좋아질 거고 너희들 일자리가 이성적으로 하면 윤석열이만큼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직도 30-40%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국기문란 사안이 윤석열 이름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의 국민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3월 9일까지 한 사람씩 섭외하게 포섭이란 말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이요. 그 인재만 잘 기용하면 된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게요. 윤석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윤석열은 후쿠시마가 원전 폭발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서울대학교에 핵전공하고 있는 교수 만나고 난 다음에 방사성 물 마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고 방사능 노출되지 않았다. 이게 잘못된 전문가를 옆에 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소위 말해서 인재를 갖다 쓰면 되고 전두환 시대 때 경제 전문가를 잘 썼다? 그냥 봐주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스스로 능력 없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후쿠시마는 이라고 우리가 되물어야죠. 여전히 지금도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었어요. 대한민국 폭발은 없었다. 저는 윤석열의 호남 그 전두환 발언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방금 곽동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재를 잘 등용하면 된다. 이 말이 전두환이가 자주 쓰던 말이에요. 네. 전두환이가 과거에 자기는 군사 평생 군인이어서 다른 분야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썼던 말이 인재를 그래서 경제부만에서는 나는 알아서들 하시오. 그게 전두환에서 흘러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그렇게 쓰는 말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망가진 단체가 어딘가 했더니 경실련 맞습니다. 민주노총 그다음에 정의당 정의당 저는 이 세 개는 우리가 많이 응원했던
정말 시민사회의 어떤 핵심적인 좀 리더격인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경실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경련을 비판하면서 우리 경제정의 뭐 실천연합회인가요? 예, 참 응원도 많이 했었는데 변질된지가 꽤 됐어요 경실련은. 이런 변질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늘 우리가 먹물 진보라고 하죠. 입진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권력자라고 생각, 정권을 잡으면 권력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해야지 자기네들이 다 적으로 돌리죠. 자기네들이 옳은 길을 간다라고 하면 착각에 빠져요. 자리를 주고 오냐오냐 하면 비판 안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공익환수할 때 심상정 의원이 들고 나왔던 표가 그 경실련이 제작했던 뭐 9천억 원 가까이 되니까 1조 가까운 돈을 뺏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정 자체가 잘못됐고 정부가 가져온 돈은 애써서 축소하면서 민간이 가져온 걸 부풀려서 추정을 더하고 내놓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확인해갖고 정확하게 조사해놓고 집어넣는 것이고 하다못해 평론가 하나도 얘기할 때 여기저기 나왔던 20대들 불만 자료 다 살펴보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조차 없이 꾸며서 표 만들어놓는다고 가짜가 진짜답니까? 정의당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정의당이 소멸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서부터 꾸준하게 외쳐서 정의당 아웃을 외쳤는데 정말 어떻게 하다 6명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선거법 개정도 따지고 보면 정의당 20석 만들어주려고 했었던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보였던 것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적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선거 때 갚아주지. 좀 지나고 나면 아유 그래도 심상정 노력했는데 또 뽑아주시면 이번에 사수예요. 사수. 이 정도쯤 되면 진짜 노역은 홍준표나 혹은 뭐 여러 사람이 아니라 심상정의 노역입니다. 제가 보면 저는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어떤 비정규직 뭐 돌봄교실 되게 좋아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민주노총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거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총파업해서 누구 좋으라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노동자를 위한다? 아니 자기네들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람만 노동자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나머지 봅니다. 국민들을 생각 안 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가장 힘들어하는 이 소상공인과 많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누가 민주노총을 지지하겠냐고 왜 스스로들이 운신의 폭을 좁히는 행동을 하냐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노총의 요구사항 꼭 우리 사회가 나중에 꼭 반드시 관철시키고 노동자가 잘 사는 사회 이거 너무 좋은 거거든요. 파업을 하지 말고 그 원래는 그 전에는 그 총구가 전경련이나 재벌 일당들 혹은 국민의힘 당으로 갔어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과반 이상을 압도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법을 통과 안 시키면 민주당사 앞에 가서 데모하세요. 파업을 하지 마시고. 파업은 우리 국격 겨우 높여놓은 것 아까 어떤 분이 호주뉴스에 우리나라 민노총 파업하는 거 나왔다는데 그건 정말로 큰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힘으로 민주당사 앞에서 저 뛰어 거리두기 한 다음에 그때 저 데모를 하세요. 그러면 그 뉴스 나오면 아 저 여권 유력한 여당한테 데모를 하는 것이다. 이거랑 국민을 담보로 한 파업은 다르잖아요. 민주노총은 국민 정부에서를 상대로 데모를 하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더 파지거나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정부 뭐 했냐고 또 욕먹을 겁니다. 뭘 해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정부가 돌아가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다 무색해지는 일들이죠. 이럴 때 진짜 회의감이 들어요. 누굴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 자괴감은 박근혜 거니까 그 말 말고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몰고 가기에 이재명 그 모욕 다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그거 참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틀간 하는데 공격하는 놈들이 몰라서 하겠어요? 다 알고도 하는 건데 그걸 참아내면서도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자본 대비 이익과 투자 대비 이익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국가경제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자본은 5천만 원 1억 가지고도 수백억 수천억 벌죠. 네, 처음 시드머니 들어간 거랑 그러니까 투자금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뭘 제가 하겠다고 보기에는 알면서도 일부러 그냥 치는 거예요. 알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네. 거죠. 예,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권선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진짜 권선동이 같은 애들이 진짜 이거 취업 청탁 이게 참 강원랜드 사실 엄청났는데도 뭐 잠잠하죠. 네. 진짜 검사들의 힘이에요. 예? 법사위의 힘이고. 그때 안미영 검사가 양심 선언 제대로 했죠, 사실은. 그런데도 권선동 아직도 국회의원이에요. 윤석열 캠프 권선동 녹취록 공개로 조성은 거짓 드러나. 아니 똑같은 걸 들었는데 어제 조성은이 거짓이 드러났다. 김웅이 자신은 안 가겠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에 불과. 저들에게 참 이게 닮아야 될지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가요? 저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잖아요. 정말 그런 게 익숙해서 빠져나오는 반면에 안 어울리는 김경진 의원 오늘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랬죠. 윤석열 광주 가서 사과시키게 하겠다. 그 양반 광주 가서 비석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산 가게 되면 대구 아니었으면 안 된다. 부산 아니었으면 안 된다. 이러고 얘기해. 여기 가서 연말 저기 가서 저말 옛날 정치하는 거죠. 아따 어째였을까잉.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 왜 제가 이렇게 저는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주노총을 열렬히 지지했고 민주노총의 각 행사나 그런 것도 현장에서 다 찍었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민주노총. 저는 정말 그랬던 사람인데 왜 제가 민주노총에 오늘 총파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냐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진짜 8명도 못 모이게 4명 8명도 못 모이게 한다. 8만 명이 총파업을 한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뒷짐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이제 언론들에서 때리면요. 정광훈 태극기 부대 모임일 때도 뭐 막죠, 막을 네. 명분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요? 정광훈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서 몇몇 명 나온다. 자기네들 배우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요번에 뭐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여러 또 만 명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3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고요. 결국 차벽을 쳤는데 이게 상징적입니다. 왜 우리가 민주정부가 집권할 때는 우리 쪽에 있었던 세력 노동자 세력이 시위를 하고 이명박 때는 차벽을 치게 되면 반 민주라고 하고 있는 그 악당들을 막해서 우리가 뛰어나가야 됩니까? 우린 도대체 누굴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송은 여러분들 국감이 2시부터 오후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오전 저 국정조사를 보면서 국정감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치 클리핑 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시간을 내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이 얘기 저희가 2시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게 시간을 안 지키는 국회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2시 10분입니다. 제가 보면. 네. 네. 그 12시 한 40분쯤이나 끝났기 때문에 20분쯤 끝났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국회의원들 밥 먹는 거 2시간 이거 어느 직장인이 2시간씩 밥 먹어요. 아니 저는 그건 밥만 먹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오전에 그 좀 잘못한 거 작전도 짜고 회의 시간 포함돼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일하는 듯 한다면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얘들은 10시 혹은 점심시간 2시간 그러니까 오후 일정 시작하면 보통 1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얘들은 2시에 늘 시작합니다. 그나마도 5시로 밀리고 6시로 밀리고 국회가 국민들의 삶과 떨어져 있다는 건 이런 시간 지키는 거에서도 나오는데 에휴, 말해 뭐 하겠어요. 높은 양반 그래서 되려고 하는 거죠. 뭐 지들 마음대로 법 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원래 그리고 제가 좀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국 장관님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저기서 조국 장관 책 불태우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을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부가 그러지만 굉장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나는 지지자였는데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라면 받침 쓰는 것까지 괜찮았어요. 벌써 조국도 찢 이러고 다니는데 그럼요.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조국 장관님 여러분들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거기 SNS에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요즘 조국 장관님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 조국 장관님 트위터 가보시면 페이스북 가보시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신경 쓰십시오. 매일 가서 응원하고 저런 사람들은 정말 촛불 들었던 동지가 아닙니다. 정말 조국 장관님을 생각하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페이스북과 트위터 좀 딴 우리 민주지형의 유튜버들에게도 제가 좀 이거는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게 무슨 그런 인간들이 전 그런 인간들이랑 같이 촛불을 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참 속상합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말하신 것 중에 변파리도 있지만 반파리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안 좋은 그 상당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시간 지나면 알아서 네. 돌아와요. 엔하이게 찍었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역선택하는 것도 지금 읽혀져서 어쩌겠습니까? 현실 정치라는 게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논파리는 버리고 반파리가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언론이 계속 부추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비서실장 그 국회의원 할 때 비서실장 하던 국민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언론사에 있었던 예 경보단장 예 그렇게 됐던 사람이랑 그 경제정책 사면서 이재명 지사하고 토론할 때 기초소득 관련 기본소득 관련해서 깨졌던 이상희 교수 민주당 공천 받았던 사람이에요. 더불어 시민당 예 그 양반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식으로든 부추겨서 승복하지 않고 불복한다 얘기하는데 후보 본인이 이낙연 스스로가 인정하셨어요. 승인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해줘서 고맙다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어디에 불복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든 싸움 부추기려고 하는 언론들 여기에 속아서 휩쓸려서 나가는 건 진짜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 제가 그 마침 그 정은현 그 선생님 저는 그 역사학자거든요 그분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정은현 네, 중앙일보 기자를 꽤 오래 했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에 그 양반이 그 문재인 대통령 블로그 인터뷰할 때 사회를 보고 제가 그때 전체 사회를 봤어요. 잘 아는 쪽이니까 여러분도 제가 요즘 보면요 이상하게 변질됐다라고 느끼는 게 그건 굉장히 소심하고 그 뭐라 해야 되나 소극적인 분이거든요. 그냥 글 쓰시고 네. 그런 분인데 이렇게 나서서 선거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난리치는 걸 보면 말년에 왜 이러시나 싶어요. 진짜로. 고집이 너무 센 거죠. 이제 노욕이란 말이 왜 나한테 이래라고 하면서 전에 안 하던 짓 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게 욕심 부리는 거고 끝난 싸움에서 진짜 죽은 자식 몸 만진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장기표, 김문수, 이재호 중년 때까지 어쨌든 민주화하거나 민중당까지 만들었던 사람인데 점점 이제 노년이 되면서 변절까지 갔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옳다고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한 바보가 되는 거죠. 정은현 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은 직함이 없습니다. 캠프도 해체됐고 해단식까지 했으니까 본인이 언론인이라면 계속 받아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누굴 위한 거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송영길 당대표 자랑하고 반말 짓거리하고 있는 거 야 정말 수준 낮은 거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 되죠? 예. 유인태 같은 사람이나 문희상이나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다. 네. 오늘 우리 또 국제 문제도 좀 다뤄볼까요? 북한이 잠수함에서 신형 SLBM 발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라 SLBM이라는 건 잠수함에서 전략무기예요. 전략무기. 이거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이제 소집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주변 국가에서는 이제 종전선언을 가시화시키고 있고 미국 쪽에서 입이 나왔죠. 이미 러시아도 종전선언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례적인 지난주에 발언을 통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북한은 분명히 그냥 하는 행동은 없어요. 그렇죠? 북한은 그냥 한 행동은 없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종전선언이 다가오고 결국은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저는 북미 수교 직접적인 북미 수교나 아니면 평화협정 이걸 노리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가장 원하는 것은요 경제 상황의 어떤 해제예요. 먹고 살기 민중의 반란은 먹고 사는 배고픔에서 일어나거든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사지로 몰리고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 사정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폐쇄된 북한이 과거에 중국의 의존도 하고 여러 뭐 밀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북한이 그나마 버텨왔는데 지금 정점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가 위기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빨리 이거는 좀 시간을 좀 빨리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또 시간이 질질 끌었다가 내년까지 넘어가면 이 추운 이 혹서기에 또 겨울이 오면 이게 너무 힘든 북한이 돼서 어떻게든지 빨리 어떤 회담 성사와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문제 관련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식적으로 종전선언 관련된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의사표명 안 할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 역적에 대해서 집어넣어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여기에 뭘 요구하는지 우리가 SLBM까지 발사할 정도로 힘이 좀 있어. 그러니까 좀 많이 쳐줘. 안철수조차도 합당할 때 지구당 만들고 숫자 들어가는데 북한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얼마 만에 제재해서 풀리는 겁니까? 조지 부시 때 악의 축이었고요.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고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에 혹시라도 뭐가 달라질까 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바이든은 방역도 잘 못하고 생각보다 개선도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풀어주면서 진출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커다란 나라를 열어주고 싶은데 러시아가 응모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풀리면 다행이다가 아니라 한몫 잡아야겠다고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건데요. 이런 걸 흔히 얘기할 때 청구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청구서를 세게 쏴서 올린 겁니다. 좀 여담인데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 저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안철수가 완주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현재 여야를 모두 많이 올라갔어요. 6점 얼마까지 지금 여야를 네. 불문하고 나 홀로 정치인이 돼버렸거든요. 민주당 민주당에서도 이제 환영받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계륵 같은 존재가 됐는데 저는 안철수의 완주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 안철수가 5, 6%만 오라도 한 100만 표 가까이만 네. 가져가도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렇죠? 자, 안철수도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안철수 찍을 사람 없거든요. 예, 이제 확실한 정체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4년 동안. 참 황교안이도 좀 활약 좀 해주시고. 아, 황교안은 이제 단독 출마를 권합니다. 태극기 부대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탈당해 갖고 뭐, 황교안 그냥 태극기 부대에 나와갖고. 본인이 진짜 그건 너무 땡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모든 그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서 나오시길 꼭 나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조원진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자구도 얼마나 좋아요. 저쪽은 황교안 안철수 뭐 황교안하고 심상정하고 둘이 같이 결합해서 해라. 차라리 그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 평안양 몰빵을 해갖고 가져가도 참 좋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할 일이 많네 진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하셔야 돼요. 우리도 전략을 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맨날 뭐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전략을 짭니다. 짜서 저들을 보이지 않게 저희도 부추겨요. 제가 고품격 나와라. 이간질 방송이죠. 나와라. 네. 황교안 생각하면 작년 4월 총선 전까지만 해도 30%의 대선 지지율이었는데 4강도 못 드는 참 까먹기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 찍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 윤석열이 더 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훌륭한 후보가 있습니다. 허경영 예비후보 등록하셨습니다. 차라리 돈 벌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면 허경영 지지해라. 그렇게 해서 그쪽 표를 한 1%대라도 만들어 놓으면 윤석열한테 갈 표 또 걷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1대1 구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민주주의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의 표를 빼서 갈 만한 사람들은 심상정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렇죠? 뭐 이낙연이 단독 출마를 할 수, 이런 입장도 아니고 저쪽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재 구도로 가면 불리해요. 51대 49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보니까 61대 39의 싸움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탄생은 조중동에서 자기네들의 5년을 뺏길 각오를 하고 이 박근혜를 탄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1이라는 저는 그 득표율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해 때 박근혜와 붙었을 때 거의 49점 몇 나왔잖아요. 그런데 47점인가요? 아니 49대 51 나왔죠. 그때. 아니 그때 47%가 나왔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그때가 49대 51.6이에요. 49? 예, 네, 많이 나왔죠 그래도. 49대 51.6이면 2.6% 정도 차이 나고 100%가 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7%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박근혜가 51.6인가 나오고 다른 후보들이 0. 몇 이렇게 나와 갖고 찾아볼 귀찮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찾아봐야지. 48% 정도 나온 걸로 저는 47.9인가 48%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민주주의 총 직결해도 저는 50%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같이 불리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위기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1대 39예요, 지금 싸움이. 그럴 경우는 저쪽 우리만 분열이 아니에요. 저쪽도 분열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도저히 민주당 찍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철수를 응원해라. 다른 사람은 응원해라.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제 안철수 팬클럽도 가입을 하고 여기저기 저 누구죠? 황교안 팬클럽도 가입하고 막 황교안보다는 안철수가 나올 확률이 높고 실제로 나온 사람은 허경영이고 심상정 조원진도 나오라고 해 줘야 돼요. 조원진은 나올 겁니다. 조원진은 나오면 태극기 부대 적어도 몇만 표는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조원진이 나오게 되면 황교안 역할을 대신할 거기 때문에 48.0이군요. 제가 네, 49로 생각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 의석수로는 180대 103이었지만 일당 독식이라서 승자 독식이라서 이겼지만 49대 41로 표수로는 그 정도였어요. 지금 어차피 대선에서 홍준표가 따로 나왔었고 거기에 유승민과 안철수가 있어서 그 셋 때문에 저희가 표가 갈라졌고 그중에는 소위 합리적으로 아 좀 답답해 그러면서도 유승민의 간표도 있었고 안철수도 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워낙 낮아진 게 있었다면 요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은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이 붙는데 의외로 좀 얌전하거나 혹은 그 선비 타입으로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이론만 따지시는 분들은 지금 대장동 가지고 뭔가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고 나가는 이유는요. 그분들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 가만두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적극 방어해 주셔야 돼요. 심상정이는 완주하겠죠? 완주하죠, 당연히. 저희가 욕하면서도 심상정은 공격해서 거기에 가는 표를 막아야 되지만 에이. 안철수는 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쪽 표가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철수는 자기 스스로가 보수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철수는 우리 표 아니에요. 이제 과거나 지금 이미 세 번 선거 지나고 있는데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주요 뉴스 실시간을 좀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전현희 발음 잘해야 됩니다. 전현희가 아니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무료 변론 할 수 있다. 가까운 사이면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갖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못 박았죠. 답변을 좀 하셨네요 보니까. 예.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서 무료 변론이라고 의혹하는 그 민변 변호사들이 이름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리를 하신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요즘 진짜 저는 심각하던데 전세자금 대출 막아놓은 거 지금 대출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금융위원회나 이쪽 관피아들 얘네들이 막판에 가게를 좀 흔들어놔서 지금 불만이 엄청 나던데요. 제 주변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대출 막아놨다고 지금. 그 인터넷 서비스로 가장 주목받았던 토스뱅크 같은 경우 훨씬 더 저렴하고 새로운 은행을 열면 조건 좋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스뱅크가 처음에 한 10만여 명 가까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뒤늦게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대출을 딱 눌렀을 때 메시지가 정부 지침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 그렇지 능력도 없으면서 돈 있는 놈들은 지들 돈 갖고 사고 우리처럼 빌려서 진짜 꼭 필요한 집 사는 사람들 못 사게 하는 거지 욕 나오게 만드는 상황을 하고 있고 이 뒤에는요 국민 100% 지원금 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재경부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 뭐 이쪽에 있는 기재부 관련된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문제가 이 대출을 막아놓으면요 진짜 제3금융권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확실하게 영업하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로 전화가 옵니다. 대출 중개인 모집해가지고 합법적으로 21% 정도 이자 받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꽤 많아지죠. 법정 이자 지금 21%죠. 네. 저는 요즘 주식쟁이들도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뭐 좋은 종목 급등 종목 추천해 준다 그래서 제가 네가 투자하세요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어? 아니 급등할 거 알면 네가 투자하세요 날 왜 알려주세요 내가 그러고 끊었는데 법정 최고금리 20%입니다. 금융감독원 금감이 또 기재부의 이 오히려 기득권화 되면서 이 진보 정부 이제 저는 진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정부 탄생을 달가하지 않는 세력들이 이렇게 잔 기술들을 쓰는데 이거 지금 청와대 차원에서 확실히 잡아서 수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이거 하지 않으면 피해를 이재명 후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도 살고 4.0 탄생을 위해서는 빨리 지금 손볼 시점인데 이게 또 그러면 관치금융과 억압을 한다고 또 아마 조중 등에 쓸 거예요. 그렇더라도 풀어줘야 됩니다. 네. 대출은 다 풀어야 돼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일반 사람 생생하게 다 있죠. 아니, 투기용으로 그렇구나. 사는 거고 아닌 것들을 예.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그러니까 한 채 사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그래서 좀 모든 그러니까 이게 홍남기랑은 또 달라요. 홍남기는 기재부고요. 네. 이 금융위원회는 또 그들이 또 조직이 있어요. 거기도 무서운 조직이에요. 모피아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나눠서 돈을 직접 계획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 두 군데 모두 다 쓰고 있죠. 그쵸. 이들은 어떻게든 자금을 통해서 국민들을 길들이려 하고 있고 아쉬우면 그쪽에 있었던 양반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면 됩니다. 제3금융권도 많이 가고 금융권으로 다시 낙하산으로 갑니다. 대관 업무라고 하는 정보 관련된 업무로 로비스트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조국 장관님 가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들이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일을 했죠. 그게 왜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 사회의 법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국힘당이 지금 뭐 김웅 녹취록 터지고 청부고발 터지고 막 나오잖아요. 조국 장관 같이만 수사해라. 어느 순간 지네가 쳐놓은 덫에 그게 사법부와 검찰이 저는 그게 점점점 우리 사회의 기준 도덕성이 높아진 거예요. 조국 장관님은 우리가 볼 때 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쟤네들은 어떤 죄를 저도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법의 형평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국 장관님이 저렇게 당하고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저는 싸우고 있잖아요. 저게 다 저쪽에게 저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네. 5.18 비방 날조하면 징역 7년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을 채택됐고 통과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5.18 빼고 훌륭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5.18의 주범인데 그 사람이 최고 책임자인데 지금 이 작은 대장동 개발 하나 하는 거 할 때도 이재명이 시장 아니었냐고 몰아세우는데 국군 통수권자였던 전두환이 5.18과 관련돼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5.18과 쿠데타 빼고 나면 정치 잘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개 말벽다리 같은... 5.18 빼고 그럼 봅시다. 그러면 7년 동안 얼핏 물가 안정시킨 것 같지만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이렇게 정교귀착이 심하고 이래재단 등을 통해서 이렇게 민간기업 삥 뜯고 거기도 네. 물론 주고받고가 있었겠지만 나라 근간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재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노정렬에게 개그를 빼는 게 낫지. 네. 어떻게 전두환한테 5.18을 빼놓습니까. 얘가 좋은데. 뼈대잖아 당신. 아 진짜.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새 여론조사에 주목하고 있는데 어제 최민희 전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날바. 예. 한 달 정도 갈 거다. 첫사랑 헤어지고 예, 바로. 그 변수가 굉장히 큰 거는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윤석열에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전두환 닮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도 못하다. 근데 전두환의 위험한 국가관이거든요. 예. 윤석열의 위험한 국가관이에요. 어? 저는 근데 제가요 진짜 저쪽 애들 얘기 토론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한번 봤어요. 그거 진짜 아무리 저쪽 지지자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준이 아니 무슨 그 저 윤석열 대답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뭐 복지 문제나 뭐 같은 거 대답할 때 막 그건 막 막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 무슨 정책이나 미래의 지도자로서 이건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 이 사람은 작정하고 비어받기 생각이 안 나요. 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저는 제일 웃겼던 장면이 유승민이 진지하게 그 복지정책 윤석열 후보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말을 못해요. 제가 지난번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 그 의원님의 질의를 잘 못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잘 주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거나 뭐 지출을 더 늘리거나 뭐 어떻게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그런 사람이
복지가 필요한 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를 맞겠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근데도 잘한다. 유승민이 뭐 똑똑하다. 똑똑한 게 아니라 평범한 질문 하나만 던져도 그래요. 그 홍준표는 수소 관련돼서 H2O라고 답했다가 원희룡한테 완전히 깨졌고 이 사람의 변수네. 차라리 그런 건 애교라고 봐요. 모르니까. 네.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건 공격하자고 한 건데 원희룡은 대놓고 이중대하고 있고 유승민은 관심도 없는 건데 자기가 대놓고 공격하는 건 안 돼요. 잘 보시면요. 질문할 때 혼자 들떠서 막 이건 내가 준비한 질문이라고 얼굴에 보여요. 그럼 윤석열이 그건 잘 받아칩니다. 저는 적어도 이쪽 캠프 내 질문지가 다 넘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안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복지정책 뭐 있죠? 이러고 던지면 말을 못해.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쌀과 곡식도 특별하게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오전 국감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데 국민의힘이 자기네 화력으로 안 되니까 심상정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에휴, 진짜 저는 그런 국민의힘 심상정 발언할 때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집중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심상정이 뭐라고 일명 조지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뭐 양당의 간사들이 그런 합의를 해주셔야 돼요. 예, 룰을 만들어주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막 그러면서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 별로 총알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무엇으로 가냐. 나름 민주진보진영이라고 하는데 한데 정의당의 심상정으로 혼자 욕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예, 들어가는 거. 심상정은 진짜 후보 뛰게 해야 되지만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아, 진짜 심상정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게? 몇 퍼센트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죄를 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진보 출신이시고 네 번째 도전이시면. 큰 틀에서 우리 민주당 4.0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성남시장 두 번 하고 그 작은 시에서 그 정도 일을 했는데 심상정은 몇 선이시죠? 뭐 하셨죠? 뭐 그 지역에서 삼선에서 해가면서 자기당 사선 자기당 쪽에서 나갔던 것 말고 뭐 있죠? 정말 본인이 부끄러워 남의 업적을 깎아내리면서 업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때 자기를 반추해 보는 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오늘의 최악의 기사는 그거예요. 이재명 제보자 아들 그 이재명에게 돈 줬다는 제보자 아들 아빠가 얘기한 거. 내 아들 거짓말 안 한다. 진짜 이 사람 구전자전이네요 진짜. 꽃뱀 사기 마약 8개 혐의로 꽃뱀 사기로 구속까지 됐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돈 넣고 그렇게 돈다발에서 사진 찍으면서 자랑해야 될 정도로 그건 친구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돈이 좀 생기면 야, 너 생긴다 밥이나 술이나 먹자 이러고 얘기하죠. 그리고 미안했거나 고마웠던 사람한테 선물 사주면서 돈다발 사진 찍어본 거 평생 있는 사람들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기사들이 왜 계속 나오냐면 지네가 이 국감 이재명을 국힘당이 봐도 바보 같잖아요. 자꾸 조폭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재명 니콜 조폭.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김용판이가 여러분들 저렇게 하면서 윤리위 제소까지 되면서 왜 저런 걸 던졌겠어요. 이 사진 걔네들과 진위 확인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던지는 거는요. 사람들 기억에 이재명 니콜 조폭과 연류.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금방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까지는. 저 당은 제가 그 김용판 의원은 아는 라인이 있어 좀 아는데 검증 안 하고 그냥 한 겁니다. 믿고 지금 장 변호사도 안 돼 있고 왜냐하면 그쪽은 자기네들에게 설마 나한테 가짜 정보를 주겠어라고 이렇게 망신 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한두 달 정도 검증하겠죠. 근데 이게 검증이 쉽지도 않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이 자료 찾은 게 아니라 클리앙에서 제일 먼저 떴습니다. 누군가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캡처해서 띄었기 때문에 발견이 된 것인데 그 사진이 떠도 두 장 나란히 놓기 전까지 김용판과 국민의힘 쪽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용판 입장에서는 자책골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자책골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국민들이 보는데 그 증거도 허위로 조작 날조된 것들을 갖고 나오는 게 맞나 싶어서 김용판이나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곤욕스러울 거지만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중앙이나 조선이 이걸 재생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용판을 깔라고 재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조폭의 이미지를 제목을 양시양비론으로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네. 뇌를 우리가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제 PD 수첩 관련돼서 방송을 라이브로 못 보신 분들 지금 찾아보면 중지되어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가처분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서든 잘로 돌아다니거나 캡처해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쓰라고 토렌트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어느 순간 예, 떠들다 보니까 총알 다 떨어지고 예,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10분 남았는데 2시 20분 시작한대. 예? 2시까지 하시고 쉬세요. 우리도 쉬자. 국회의원도 쉬는데. 네, 좀 저희도 쉬어야죠. 점심을 좀 먹더라도 벌써 민주노총 총파업 때문에 도심 차벽으로 막혀갖고 여러분들 그 광화문 쪽이나 그쪽으로 가실 분들은 좀 돌아가세요. 예, 그쪽이 좋을 것 같고 그 2시에는요 우리 PD님들 오전에 그 앞부분 말고 그 질의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부분 좀 재방송으로 틀어주다가 본방송으로 좀 넘겨. 참 좋았고. 뭐 괜찮아요. 넘겨주는 걸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피디님들 앞부분 뭐 선서하고 막 그런 거 쫙 넘기고 질의 시작하는 거.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은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진행에서 한다 그러고 있고 3만 명 규모라고 얘기하네요. 네, 3만 명. 이거 참 걱정입니다, 진짜. 이거 이러다가 또 코로나 이게 또 확산되면요, 또 책임이 이리로 가거든요. 책임이 문재인 정부로 오죠. 그거 왜 안 막았냐고. 그러면서 전광훈 패밀리들이 왜 우리들은 안 했냐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참. 그나저나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스크린 골프 치실 거예요? 네? 누가요? 예고는 다 나갔어요. 예고는 다 나갔어요. 이미. 서승만 네. 그리고 아니야, 노정렬. 서승만까지 치면 너무 오래 걸릴 그래. 것 같아서 노정렬 대 이종원 맞수 대결. 노정렬의 진가를 보여줘야죠. 네. 핸디를 주기로 했나요? 받으실래요? 아 그럼요, 받아야죠. 여기 헤비급이시고 저는 저 플라이급인데 저 두 번 쳐야 한 번 나갑니다. 약한 척.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요일 날로 그럼 잡으시고. 일요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업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근데 열린우리당 저 열린민주당 얘기는 잠깐 안 했네. 열린민주당 무슨 얘기 갖고 있나요? 어쨌든 최강욱 대표가 말씀 나오셨던 것은 아직 선 후보를 낼지 안 낼지는 아직 미정인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공당이고 의원들도 있는데 또 아주 안 내기는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돼야 되는 건 선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선판에서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아니요, 동의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국민의당이 윤남곤 같은 분이 대통령 나중에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50대 중후반이시니까. 난 최강욱 같은 분이 나중에 대통령 꼭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PD 수첩에서 열일하셨죠. 이게 어떻게 돼 있었는지 설명하고 법률가들이 제대로 법을 해석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꾸몄는지를 설명하는 거 이런 것 자체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는 거고 그게 최강욱 의원처럼 잘 알려진 사람이면 실제로 이 그 고발사주 사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 최강욱 의원이잖아요. 네. 최강욱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국민의힘이 던졌던 거다. 여러분들 제가 맞죠. 이게 반방송인데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왜 자꾸 이재명 이제 후보에게 그 설계자냐, 네가 이런 거 했냐라고 그게 따지는 이유가요. 딴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 몰아붙이는데. 그러니까 국힘이나 저쪽에서 해서 이재명 네가 모든 걸 설계해갖고 네가 이렇게 배분한 거 아니냐라고 이 공격 프레임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뒤집을 수 있을까 좀 연구를 했더니 야 이재명은 뭔가가 진짜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보이니까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우리가 야 이재명의 진짜 한다 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두려워하는 거다. 이재명은 그 안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이재명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저분들이 두렵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진짜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지금 정리는 안 됐는데 제가 좀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공익 쟤네, 설계자니까 공익 잘 설계해서 쟤네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시죠. 공격하는 이유가 그 프레임이 이재명이니까 그게 누가 뭐 한 거 아니냐라고 나오지 딴 사람들 같으면 그런 질문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실력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조폭 두목처럼 해먹었다 뭐 이렇게 하려다가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실력이 있음을 야당 쪽에서도 인정하는 게 된 거고 첫째 날 국감에서 저희가 재밌게 봤던 거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하실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던 번이.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 나왔던 것은 어떻게든 전체 설계를 해서 민간이 더 많이 먹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공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풀어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프레임을 짤 때 중요한 건 용어예요. 예컨대 저쪽이 뭐라 할 때 있죠. 민병대 같이 맞았다, 의병 같이 막았다가 아니거든요. 공직자니까. 뭔가 하나 딱 세워서 그렇네라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게 나오면 우리가 반격이 될 것이고 이러면서 작전 짜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김어준만 짭니까? 이제 개총수님 좀 짜세요. 아, 전 많이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짜서 알려주세요. 맨날 짜는데. 짰냐? 아니 그만큼 이재명은 뭔가 저쪽에서도 자꾸 이재명 네가 설계한 거 아니냐는 그런 프레임이 나중에 보면 이재명은 뭐든지 저쪽에서도 만능, 전능,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든지 맘만 먹으면 한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근데 저렇게 본인에게 더 큰 권력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대선은, 사실 좀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유리한 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양반 같은 의미잖아요. 젠틀맨이시죠. 완전 조용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하는 거고 이재명은 저돌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아 보여요. 액션맨의 이미지 또 실체 좋습니다. 좋아 보여서 그 이재명 하면 사람들한테 딴 거 없습니다. 야 이재명이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 봤어? 딱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재명 야 이재명을 한다면 하니까 믿어보자.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지금 기준으로 96%라면서요. 그런 공약 기준률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내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구체적으로 이루는 걸 아니까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면 저들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막는 겁니다. 인사하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탁월한 실력, 그 전에 실체적으로 성과를 낸 것이 이번에 중도 국민들에게 많이 어필을 했다고 믿고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득표가 돼서 조금 기다려보시죠. 네. 힘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포스트 컨벤션 효과 나타납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건 내가 일 잘해야 내가 똑똑해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면 내용을 안 듣더라도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이재명 하나 감당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기껏 잡아낸 게 태도가 좀 어떻다 떠드는 건데요. 무시하시고 실력 있는 건 확실합니다. 어떻게든 저 정신 빠진 사람들이 하는 대장동 프레임 같은 것들을 잘 벗어날지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신 게 필요합니다. 우리 PD님들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승만이 형이다. 고등학교 평균 점수보다 96%가 더 높다고. 아니 96. 지금 현재까지 하면 98%가 나온대요. 와. 지금 우리 곽동훈 선생님은 구독자 15만 넘으셨죠? 아니요. 14만에서 거의 한 달에 만 명 이상 늘었는데 보니까 17,000 늘었는데 17,000. 네. 저희가 오늘 50만 돼야 되는데 전 15만 가는 거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좀 방송을 안 하고 좀 며칠 쉬고 있어서 해야죠 이제. 짤려 영상이 구독자는 많이 늘어요. 저희 방송은 지금 2,000 명 남았었는데 1,000 몇백 명. 300 77명. 아. 1377명만 되면 50만인데 전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한 이번 주 안에 되겠죠. 저도 오늘 뭐. 또 짤 영상 올라가고 이번 주 안에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돼요. 녹화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 정클했던 것만 잘라 갖고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말했던 부분 모아서 해 놔야지. 아이고 힘들어. 야, 근데 심상정 영상 짤 영상이 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나? 딴 데 거를 잘못 잘랐던 걸까요? 아니죠. 저 이게 저런 애들이 시비를 걸어요. 아. 뭐 채널 A나 그거 좀 그거 자동 AI 걔네들이 있거든요. 네. 저거 좀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준비됐어요? 네, 됐다고. 네, 여러분들 정치 클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 국감
오전 국감 하이라이트 중요한 것만 좀 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국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